미국은 각 주마다 세금이 달라서 정 스피킹은 베벌리 힐즈가 소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쇼핑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 곳은 그냥 한국말로는 아이 쇼핑, 미국말로는 인도 쇼핑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명품만 많이 구경했습니다. 눈이 아주 즐거웠답니다. 정 스피킹의 신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주에 가면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꾹 참고 집에 와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먼 오코호마에 와서 쇼핑을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쇼핑하는 곳은 로스입니다. 비벌리 힐즈를 구경하신 후에 로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바라바바바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아주 좋아요. 옷을 센스 있게 모임의 종류에 따라서 잘 입는 것도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요.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속빈 강정처럼 겉모습만 번지름하니 실속이 없으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오늘 정스피킹이 펼친 나이롱 패션쇼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에는 진짜로 레드카펫 패션쇼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스피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황홀한 하루 되세요. See you soon!